서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들. 요즘 서해는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겨울철만 되면은 이제 중국 바다가 되는 거죠. 저희들은 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두렵고 조업하기가 두렵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항해를 오고 가다 보면은 기록발이 다 나오거든. 아, 이 건물에는 뭐가 기록이 많이 있어서 잘 걸렸구나. 그럼 이놈을 걷어가본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지 뭐지 앞에가 큰 것이 안개가 좀 비었는데 다치니 보니까 중국 어선이 우리 그물을 그 오고 있어요. 아하. 그 그물 주란 말은 못하지. 완전 도둑질이네요. 완전 도둑이죠. 예. 아주 이거는 뭐 완전 해상 강도지. 우리는 어차피 그배들을 만나면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피해를 덜 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중국 불법 어선들의 행위가 갈수록 조직적이며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 지난달 7일 목포 앞바다에서 우리 해경과 중국 불법 어선에 쫓고 쫓기는 추격이 시작됐다. 우리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력을 내는 중국 어선. 쇠창살 설치. 쇠창살로 무장한 것은 물론 접근을 방해하게 그물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물을 풀어 방해 공작까지 펼친다. 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해경의 단속이 시작되자 갑판에선 선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마치 전투라도 할 것처럼 흉기로 무장한 선원들. 해경 단정을 향해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하는데. 최루액 물대포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중국 선원들. 어선은 계속 전속력으로 도주하며 저항한다. 해경이 승선을 시도하자 선원들의 저항이 더욱 격렬해진다. 각종 무기로 직접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단정을 겨냥해 뭔가를 던지는 한 선원. 그것은 바로 칼이었다. 많이 들어왔구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당시 부상을 당한 문창화 경사를 만났다. 5주간의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2주간 재활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무조건 손에만 잡히면 계속 던지는 상황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선원이 던진 칼을 약 10m 거리에서 이 무릎 뒤쪽 오금 부위를 제가 맞았었습니다. 이미 중국 불법 어선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8년 한 해경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고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고 2011년에는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선장이 흉기로 우리 해경을 살해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 선원들의 행태가 점점 이렇게 과격화되고 그런 양상이 되다 보니까 뭐 솔직히 사명감이 없으면 그런 일 자체는 하지는 못하겠죠. 평화롭게 고기를 잡아야 할 풍요의 바다가 목숨을 건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마구잡이로 고기를 잡는 것은 물론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들. 이들은 오늘도 우리 바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중국이 최근 자국의 방공식별에 우리의 이어도를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서해에서 매년 2만여 척의 불법 어선이 몰려와 우리 어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국 불법 어선들이 이제 우리의 동해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황금 어장을 노리는 중국 불법 어선, 그 실태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목포 앞바다.
어둠 속 불을 밝힌 어선들의 조업이 한창이다. 중거선 상사 5.6마일스. 어둠을 틈타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 것이다. 허가를 받은 어선은 조업이 가능하지만 허가증이 없으면 불법이다. 아니나 다를까 적발된 중국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고 공격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다. 수십 개의 쇠창사를 둘러쳐 무장까지 한 어선. 불법 어선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단속정 4대가 출동, 우선 2대의 중국 어선에 올랐다. 그런데 단속이 시작되자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집단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작전이 수행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철판으로 조타실 문을 막아놓은 것. 선수 갑판상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저희 체류탄을 4발 정도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체류탄 냄새 때문에 중국 선장이 무력화돼서 자진으로 문을 열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은 작전 수행 끝에 두 척을 납포했다. 그런데 그 사이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었다. 납포된 어선의 예인은 위협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집단 저항은 단속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계속 압박하고 추돌했음. 중돌을 일으키고 있음. 현재 해상특수기동대원들. 날이 밝도록 계속된 중국 어선들의 방해 공작. 도대체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것일까? 한 단선을 이뤄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선단선을 이뤄서 나올 때 보통 담보금을 이제 각출해서 조금 조금씩 모아서 담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어선이 납포가 되면은 자기네도 그 담보금에 대한 자기 몫을 지출을 해야 되니까. 현재 불법 조업을 하다가 걸리면 최고 2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중국 어선들은 단속에 대비해 수십 척이 한 조를 이루어 이 벌금을 마련한 뒤 조업을 나선다는 것이었다. 납포된 어선들은 무허가였다. 이 어선들은 아예 작정하고 조업에 나선 듯했다. 저희가 체류탄을 진입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창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판을 댄 것 같습니다. 해경의 진입을 막기 위해 철문으로 봉쇄한 조타실까지 출항 때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무력으로 저항하기 시작한 중국 불법 어선들의 행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의 저항은 아예 조직화되기 시작했고 이제 수십 척씩 떼를 지어 다니며 집단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6일 목포 앞바다에서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중국 어선이 등장했다. 철판을 삥 둘러쳐 완전 무장한 어선. 철판 위쪽엔 뾰족한 쇠창살까지 박아놨다. 이전까지 사용해온 방법이 해경에게 더 이상 먹혀들지 않자 새로운 수법으로 단속에 저항했다. 특히 1m 40cm에 달하는 높이로 안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선원들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두 대의 헬기까지 동원. 해경은 이날 6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했다. 중국 어선들의 저항 행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해경의 단속을 막기 위해 단순히 그물을 설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흉기를 설치하는가 하면 철판으로 방어벽을 만들고 그 위에는 뾰족한 쇠창사를 달아 진입을 막았다. 그물을 풀어 단속종의 접근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또한 해경의 조타실 진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철판을 두르는 방법까지 고안한 것이다. 중국 어민들의 행태를 볼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순수한 어민의 행태를 넘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또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과 하는데 대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더 이상 대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넘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0월까지 무려 457척의 중국 어선이 적발됐다. 중국 불법 어선에서 회수한 각종 무기로 창고는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 중국 어선들이 사용한 불법 어망들도 가득하다. 볼펜 하나가 통과하기 힘들 정도로 촘촘한 어망이다. 이 안에 촘촘해서 모기장만 가지 않습니까? 예. 코가 틈이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어종이든 들어가면 다 포획될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한국 어선들이 사용하는 그물 코와는 확연한 차이다. 특히 중국 어선들은 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두 척의 배가 밑바닥까지 훑는 쌍끌이 작업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그 불법 그 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저인망식업을 중국에서는 지금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실을 말리는 그러한 치어까지 아주 그 의 강도가 높은 그게 아마 더 큰 문제죠. 이런 중국 불법 어선의 마구잡이식 조업은 이제 서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8일 울릉도 저동항. 아, 이 배들이 어디서 왔노? 중국 배모이다. 지도선 한두 척이 감당해내겠나 이거. 야들 법은 법이라노. 거기 남들 가 잡는 게 법이죠. 북한 수역에 이버가 만료된 중국 배들이 울릉도 근해에 와서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피항했는데 그 수가 무려 210여 척에 달했다. 엄연한 불법이다. 제작진은 울릉도 근해로 조업을 나가는 어선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주문진 항을 찾았다. 동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금 저 울릉도 서쪽에 중국 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중국 배가? 내가 그날 봐온 것만 해도 한 100여 척? 우리가 이 조업을 했는데 겁이 나서 못한다니까. 예. 대박일까 봐. 때마침 제작진은 한 달여간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항구에 도착한 어선을 볼 수 있었다. 오징어잡이가 한창인 동해안. 하지만 예년 같지 않다고 했다. 만선은커녕 보관 창고 반도 제대로 못 채운 상황. 무엇보다 억울한 것은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저 38도 30분선 저 뭐더라 이북으로 예. 그쪽 항해에서 그쪽 부근에서 조업을 하는데 와. 날이 이렇게 나쁠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와 갖고 우리나라 해역에 독도 그 근방에서 조업을 합니다. 얘들이 예. 쌍끌이로. 예. 그러니 날 나빠서 저 뭐다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중국 어선 때문에 이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무섭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배를 무조건 불빛만 보면 달려들으니까 예. 밑에 그냥 어장을 우리가 생명줄이 저 물풍 아닙니까? 예. 그걸 막 건드는 쌍끌이로. 예. 조류나 바람에 의해 배가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일명 물풍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국 어선들로 인해 훼손된다는 것이다. 쌍끌이가 끌고 가면서 이까지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작살 나면 조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에 천만 원씩하고 뭐 800만 원씩하고 배들마다 틀린데 손해가 이 그게 없으면 여비물 물풍이 없으면 또 조업을 못해요. 들어와야 돼요. 서해는 물론 이제 동해까지 넘보고 있는 중국 어선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중국 어선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모든 선주들이 여기 다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쯤에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곳이 이쪽이죠. 여기서 바로 왔었죠. 그러니까 전진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어선들이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조업철이 되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한반도를 향해 불쑥 솟은 산둥반도의 끝에 있는 석도, 즉 스다오항. 제작진이 직접 스다오항을 찾았다. 이곳은 장보고가 장군으로 활약하면서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건설했던 것은 물론 무역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곳으로 우리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는 중국 산동성 스다오항입니다. 위도상으로는 중남 태안과 비슷한 이곳은 한국 서해바다로 나가는 중국 어선들의 출발지입니다. 중국 배들은 9시간 정도의 항해를 하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국 3대 항구 중 하나인 스다오항. 조업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 한국 서해로 떠난 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어선들이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항구를 둘러보던 중 어떤 이유에서인지 뱃머리에 어선 이름을 지운 작은 배도 볼 수 있었다. 선원들은 한국에서 본 불법 어망을 손질하고 있었다. 한국 해역에서 조업한 경험이 있다는 선원들. 그런데 허가증 없이 불법으로 다녀온 사실을 자랑하듯 이야기한다. 분명 불법 조업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 선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보였다. 또 다른 중국 선원은 허가증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라고 이야기한다. 허가증이 있으면 쿼터 제한으로 인해 그 이상의 고기를 못 잡아 손해라는 것이다. 항구 주변을 둘러보던 제작진은 이상한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었다. 마치 해상 기동 연습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어선들. 서해에서 본 중국 어선들의 대형과 유사했다. 이제 보면 연함계를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끼리 묶는 건데요. 해경이 단속하려고 할 경우에 그 배끼리 묶어가지고 해경이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다오항에서 발견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제작진은 마침 한국 서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중국 어선도 볼 수 있었다. 창고에서 고기를 실은 박스들이 쉼 없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해역에서 잡은 품질 좋기로 소문난 고등어가 가득했다. 그렇다면 이 배는 정식적인 허가를 받은 배일까? 제작진이 선장을 직접 만나봤다. 네, 이거 하는데 절차하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번세가 많아. 지금 우리는 반려 抓走一样他如果能把我给他一袋我给他洗了完洗了都 그리고 저항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일부 어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배의 한쪽 후미진 창고에서 대량의 쇠창살이 발견됐다. 이게 상당히 끝이 날카롭게 돼 있습니다. 분명 한국에서 본 중국 불법 어선들이 사용하는 쇠창살이 틀림없었다. 날이 있기 때문에 좀 날이 있기 때문에 난로에서 올라오는 요원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받고 하는 거죠. 허가받은 어선은 물론
곳곳에서 의심스러운 도구들이 발견됐다. 그리고 제작진은 대량의 흉기가 쌓여져 있는 한 어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왜 고기잡이 배에 이렇게 많은 쇠창살이 필요한 것일까? 현장에 접근해보았다. 그런데 그때 배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쌓여있는 쇠창살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이런 실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러나 중국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제작진은 인근 철공소에서 직접 무기까지 제작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무기가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다. 무기 제작이 가능하다는 철공소. 쇠창살 제작을 의뢰해봤다.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익숙한 듯 곧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주인. 제작은 불과 20여 분 만에 완성됐다. 중국 선원들이 휘두르는 이런 흉기로 인해 지난 10년간 우리 해경 2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다쳤다. 중국 어선들의 이런 폭력적 저항 행위가 멈추지 않는다면 서해 바다의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 해경 단속에 대해 갈수록 격렬하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바다를 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중국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꽃게잡이가 한창인 서해오도 바다. NLL로부터 235도 5.3마일 침범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이곳 역시 북한의 군사 도발 위험이 수그러진 틈을 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년 전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중 한국 해경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차별 저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녹색으로 이렇게 표기된 게 네. NLL선입니다. NLL선. 예. 이쯤에 한 3, 40척. 이쪽에 한 3, 40척에 한 제가 어림잡아가서 한 70척 정도 이렇게 지금 판독이 가능한데요. NLL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도주를 하면 20분 이내에 전부 그 NLL 쪽으로 북상을 하거든요. 한국과 중국은 2001년 어업협정을 체결해 바다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했다. 허가를 받은 어선들만 수역을 넘어서 조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NLL, 즉 북방한계선 주변 등 서해 특정 금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은 어선이라 할지라도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기상이 악화된 틈을 타 바로 이 지역을 노리는 중국 어선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4m의 높은 파도가 이는 상황. 하지만 해경은 재빨리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두 척이 나포되자 수십 척의 어선들이 순식간에 NLL 쪽으로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우리 측의 추격이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 어선은 북한과 한국 해역을 넘나들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선장은 2월 달에 출항을 해가지고 한 번도 중국에 들어간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운반선이 이제 선원을 새로 태워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해상에서 이제 교대를 한 거죠. 인력과 물품을 실어 나르는 운반선이 따로 있어 바다에서는 계속 고기를 잡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입에는 계속 조업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서 입에서 요구하는 물품들 사가지고 여기서 출항해서 이제 나눠주고 또 어염을 싣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예금하는 것이 이제 이 운반선인데 부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반선이 있어 주야장천 조업을 할 수 있는 중국 어선들. 이렇다 보니 이들은 허가를 받은 어선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어획량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 역시 불법 조업 행위다. 제작진은 중국 현지에서도 중국 어선들이 이런 운반선을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 어선들은 이런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우리의 바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일까? 서해 어장이 가진 특징이 서해가 어획량이 많고 또 풍부하고 또 아주 고품질의 어류, 특히 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중국 어선들 혹은 어부들이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중국 근해 역시 황금 어장이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동중국해 연안에서 잡히는 물고기 중 70%가 상품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30%에 불과할 정도다. 제작진은 중국 근해로 조업을 나가는 배를 타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스다오항에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다는 한 어부. 외끌이 저인망 어선으로 쌍끌이와 마찬가지로 밑바닥을 훑는 방식이라고 한다. 어부들은 2시간여 동안 그물을 쳐넣고 기다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묵직하게 올라온 것은 물고기가 아닌 쓰레기. 쓰레기 더미에서 물고기를 골라내야 할 지경이다. 现在捕鱼很难做，为什么？海里面的鱼很少，跟以前不太一样。现在鱼大海，一年不如一年好，所有的鱼都不如以前多。我知道黄花鱼很有名在中国。黄花鱼也不是太多现在。为什么？现在鱼大海，一年不如一年好。 잡히는 물고기라고 해봤자 상품 가치도 없다. 200块钱还不一定卖得到。那最近那个捕鱼都是这样吗？还是今天捕的特别快呀？这个地方不可以捕鱼，下面太脏了，东西也少。你仅仅靠中国的渔政去监督的话，是监督不过来的。所以我想呢，就是说这个事情呢。 연근해가 황폐화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은 없어진 반면 중국인들의 수산물 소비는 급증하고 있다. 식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 때문에 해산물 전문 식당이 모여 있는 칭다오의 한 시장은 요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一直一年一年跑，一年一年比，就是比往年越来越好。 특히 한국에서 잡은 고기는 인기라고 한다. 我们呢，大部分都是从海鲜市场进的。
然后海鲜市场大部分都是哪个国家的发过来的货都有，选的大部分也多一点，近，因为韩国海域离得近嘛。 2000년도에는 약 29.8kg, 30kg 정도 1인당 29kg 정도 먹었던 그 수산물 소비량이 최근에 2009년도에 국제통계입니다. FA 통계를 보면은 약 39kg까지 그냥 10kg 정도가 이제 네. 늘어난 거고요. 네. 1년에 1kg씩 늘어났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세계 수산물 소비량이 16.4kg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소비가 급증하다 보니 중국에서 어업은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이다. 실제 중국어선 한 척이 20일간 출하로 버는 평균 수입은 우리 돈 5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현재 불법 어선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를 내는 것이 전부다. 최고 2억 원인데 수입이 이보다 훨씬 많으니 어쩌다 적발되어 무는 과태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처벌 규정이 너무 이제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 조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예를 들어 만약에 한국에 단속되어서 처벌받을 때의 손해보다 크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불법 조업을 하겠죠. 하지만 중국 어선의 이런 불법 조업은 이제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러시아 해역에서는 우리 어선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동해안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수역.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은 한 척당 2천여만 원의 입어료를 내고 조업에 나선다고 한다. 천다시 그래 저희 불만 켰다면 20척이 배가 이렇게 뭐 우리 배 한 대당 중국 배 20척. 예예 예. 그래서 저희 조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걔들 기다렸다가 우리가 불을 켜 오징어 집어 할 때 싹 떠가는 겁니다. 강제 나쁜 놈들이 지금 한마디로 해서 예. 예. 악탈해가지고 하는 게 약탈해가지고 하는 게 예예. 우리 체납기 어선이 그물을 올리는데 중국 배 한 척이 나타났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나타난 또 한 척의 중국 어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중국 어선들의 얌체 행위가 그대로 담겼다. 즉 집어 등을 밝힌 우리 어선들이 오징어 떼를 모아놓으면 중국 어선들이 양쪽에서 그물을 이용해 이 오징어를 싹쓸이 해간 것이다. 계약 기간은 90일이었는데 65일 만에 철수했다. 올해 손해액만 무려 17억 원이라고 한다. 쌍거리가 저희 배를 숨쉬 애호사니까 우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작업할 수가 없어요. 예. 지난해 말 미국의 한 신문은 중국 어선의 이런 마구잡이 불법 조업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이때 10톤 규모의 오징어와 생선을 운반 중이던 중국 불법 어선이 아르헨티나 해경에 의해 납포됐다고 전했다. Se comprobó que se encontraba dentro de la zona económica exclusiva. Al emitirse la orden de detención de estas dos unidades, las cuales operaban con redes de arrastre, las mismas hicieron caso omiso e intentaron alejarse de la zona, abandonando la zona económica exclusiva. 이런 중국 불법 어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문제 처리를 지적한다. Some of Chinese vessels are engaged in illegal fishing. You know, China should have the responsibility to deny those vessels licenses, but you know, in practice, whether that actually occurs is a big question. 또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한국 해상에서 벌어진 중국 불법 어선과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방치가 많은 편이죠. 방치하는 이유는
너네 먹고 살아라 잘. 그러다 알았어. 큰 문제가 되면 가끔 이제 관리하고 불법적 이런 문제는 사실 핵심이게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치하는 그런 거지. 특히 지난 2011년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우리 해경이 사망했을 때 중국 당국이 보인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는 다음과 같았다. 能够这个充分保障中国渔民的这个合法的权益，并给予应有的这个人道主义的待遇。 유감 표명도 없었다.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중국 언론들 역시 다르지 않았다. 这个呢，因为如果是韩国的海警文质彬彬地登上了这个渔船，中国的这个渔民不至于马上就会发生刺杀韩国海警这样的一个。 오히려 우리 해경의 단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더 이상의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방관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또 아마 계속되지 않겠어요? 중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면서 그 피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수백 착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선들은 뭐 그래봐야 불과 한 뭐 열몇 착 그런 정도밖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장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어민들의 그물까지 낚아채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이 그물만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뭐 한 2-3천 정도 되지만 그 저기까지 거기까지 잃어버렸다면 뭐 몇 천만 원 정도 뭐 한 6-7천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러죠. 예. 서해 5도의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 수년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계속되면서 이곳은 어획 생산량 자체가 줄었다. 어획 고도 2009년도에 348억 정도에다가 2011년도에는 241억 정도로 해서 100억 정도 줄어든 걸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업을 포기하고 서해 5도를 떠나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5일 백령도 참다 못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하나도 없이 몇 년 동안은 이 황금 어장을 싹쓸이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서식한 고기도 없고 서식한 고기 없다 보니까 산란도 못하고 그러고 밑바닥이 황폐가 된 거예요. 서해 5도 주민들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가가 국민의 이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그 침해될 상황이 현저히 높은 이런 가능성,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좀 국가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보호 조치를 다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2001년 어업협정 이후 정상회담은 물론 수차례 관련 부처들의 합의가 진행됐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저자세로 그리고 중국이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연계시킬 생각도 없고 완전히 탈북자니 뭐 북핵 문제는 완전히 뭐 한국의 국가 이익이라 자국의 국가 이익을 고려한 그 정책인데 거기에 무슨 악영향을 미칠까 봐서 말이죠. 노심초사하고 말이죠. 그거에 조바심되는 것은 참 어리석고 말이죠. 지난 6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서해를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로 양국 정상은 합의했다. 이후에 이어진 양국 관련 부처의 회의를 통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하는 등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지난 12일에는 중국 농업부 자오싱우 어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방한했다.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중국 관리 발문 같은 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자국 그 불법 어민들에 대해서
생계 대책을 할 만한 의지가 없다면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큰 실효성이 없다. 제작진은 중국 당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대사관 측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주지 않았다. 전화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전 세계 중심이라는 그 자부심이 충만한 중국과의 성공적인 외교 협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약하게 보이는 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만만치 않은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동이 틀 무렵 아들과 함께 부지런히 고기잡이에 나선 조만영 씨. 요즘은 배를 탈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계속 이렇게 좀 나오면은 계속 그 뭐 사내만 보고 뭐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치고 뭐 하니까 내가 떠나는 거죠. 과거와는 달리 통발을 올려도 시원치 않은 상황. 오늘은 빈 통발만 줄줄이 올라온다. 내일까지서도 그러면 내년에는 배 조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좀 저 같은 심정 가진 사람이 지금 그 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년간 지속된 중국 불법 어선들의 싹쓸이. 황금 어장을 이뤘던 백령도 앞바다는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그리고 이제 그 황폐화된 어장을 지킬 수 없는 어민들은 하나둘 바다를 떠나고 있다. 한국의 서해의 어자원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것은 그동안 우리 당국과 어민들이 어장을 잘 관리한 덕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소중한 재산이고 자원이라는 것을 중국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은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국은 중국의 성의 있는 실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